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상장지수펀드 신탁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과 사무, 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유용되는지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 회사들은 점검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실버 택배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적 비용을 투입해 실버 택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주민과 택배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후보군에 함께 오른 김용환 회장은 오늘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농협금융지주는 임추위를 통해 김 전 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수도권 고급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 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 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 명을 가려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의 불법 사례를 정리해 부동산 특별 사법, 경찰 등의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들 업종이 뒷받침되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쪽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 지수에 상승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은 주도 업종에 대한 상승과 함께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간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과 그리고 시장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바깥의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요.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도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인데 사실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은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매매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업종에 대한 쏠림이 좀 강한 상황 속에서 이들 업종들 추격 매수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궁금해하시고 그렇게 좀 유혹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 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인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모로 거래에 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 코인들이 연달아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시세를 점검하면서 신규 코인을 활용하는 거래 방법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알트코인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거래에 대한 팁 오늘도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호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86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OT 백휴물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 보내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OT 백휴물 1.37% 빠진 14,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전에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LOT 백휴물 종목은 오늘 적정 주가가 26,600원, 비교값은 0.54, 적정 주가 대비는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중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와 단기는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LOT 백휴물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요. 14,500원. 현재 가격대와 좀 비슷한 종가와 비슷한 매수가인데 일단 뭐 추가 매수 여쭤보셨을 때는 그 전에 하락을 했을 때 여쭤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비중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추가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매수가에서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 있을 때는 추가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하락하면은 추가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요. 매수를 하신 가격을 보면은 역시 최근에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0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측 매수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를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일단 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예측 매수를 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곧바로 하락했다고 하면 아래에서 추가를 했으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려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강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꺾이면은 가격이 더 낮더라도 추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흐름을 좀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길게 보여드려 보면은 작년 7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꾸준히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락했을 때는 추가하려는 가격이 온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때는 추가해도 특별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약합니다. 코스피의 코스닥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반도체 업종이에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로티브 큐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7월이 고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수보다 반도체가 약하고요. 반도체 업종보다 종목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훨씬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가더라도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점 확인하려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는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아직까지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강하게 가면은 전반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반도체도 상승할 수 있고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고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역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요. 지수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OT 백큐 현재 종가가 매수가 근처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추가 매수 궁금해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시고 일단 지수와 업종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자라는 대응 전략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도 역시 10% 부근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83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폭스브레인을 매수가 2,45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폭스브레인 오늘의 종가는 5.68% 빠지면서 2,4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폭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 지지가 된 이후에 좀 꾸준하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적정 주가도 궁금한데요. 네, 폭스브레인 종목 오늘 적정 주가는 1,100원, 그리고 비교값은 2.19,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활발하게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달 그리고 6월달 이렇게 연달아서 적정 주가가 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최근 들어서 좀 바이오하고 신약 관련된 그런 기업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었고 현재 지금 중기 추세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추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속해서 이제 양봉 나왔다가 또 음봉 나오고 그런 패턴 반복되고 오늘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폭스브레인 같은 경우 오늘 좀 6% 가깝게 빠지면서 꽤 하락폭이 컸는데요. 최근에 3,000원대 근처에서 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2,45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2,410원과 거의 좀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아, 근데 비중이 좀 많이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비중도 많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근처에 매도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 아래예요. 그래서 내일 상승 출발하면은 역시 본전이나 플러스 10% 대응. 그런데 하락 출발했을 때는 본전 근처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많고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사실 뭐 가격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조정을 고점 찍고 조정을 받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했다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예,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뭐 가격적으로는 크게 조정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하는 게 역시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이나 또 타기업 바이오 기업 인수 그런 뉴스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요. 재무구조도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게 그렇게 크게 호재가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수한 기업들이 뭔가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는 그런 뉴스만 가지고 상승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를 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금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매수가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바이오 기업들은 특히 폭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많은 점, 매수가가 높은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본전 근처 매도나 아니면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소액으로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폭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5일선에서 좀 매수하셨다면 좀 다급하게 매수를 하신 부분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비중도 50%나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상담해드렸습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 근처 매도 또는 하락 시에는 본전 근처 매도 또는 10%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이어서 상담 드릴게요. 자, 끝자리 101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엘컴텍을 매수가 2360원에 비중 5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2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네, 엘컴텍 종목 적정 주가 3,000원, 비교값 0.78, 소폭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IT 부품 업종으로 속해 있는데 최근 그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IT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과 이제 적정 주가는 좀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중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가 지금 3,000원으로 소폭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의 상황입니다. 2,360원에 매수하셨는데 역시나 뭐 이 종목도 거의 매수가 근처인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일단 비중도 50%인데요.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역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도 약간 애매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360원이면은 이 정도죠.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요. 사실 그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질문 상황을 보면은 최근 매수인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지금 그 60일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0일선까지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이 자체적으로 그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정체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최근에 금광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였는데 움직인 이유도 그 조금 애매합니다. 안전자산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급락할 때 반등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사실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수가 가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한다면 지수를 따라서 어느 정도 또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는 맞지 않은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역시 짧게 대응을 하고 차라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유가 뭐 지수가 하락할 때 그 안전자산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수가 정말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광이라는 게 거기에서 어떤 그 실적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뉴스로 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호재나 이슈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시고 상황 봐서 다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의
종목과 그리고 이 종목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짧게 좀 대응하시고 주도 종목 쪽으로, 주도 업종 쪽으로 흐름을 잘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을 10%에 대한 대응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3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랩지노믹스를 매수가 14,96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에 랩지노믹스의 종가는요, 꽤 많이 빠졌네요. 12.64% 빠지면서 12,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 10% 넘게 빠졌고요. 최근에는 16,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추세 확인할까요? 네, 랩지노믹스 오늘 적정 주가 8,100원, 비교가슴 1.49, 소폭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까지 중기 추세 매우 좋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중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해가지고 계속 이제 좋은 흐름 보여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어떤 보고서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컸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어제까지만 했던 상승 추세였는데 오늘 장대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 차트 상으로도 그렇게 또 흐름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워낙 오늘장에 12% 넘게 빠진 흐름에서 추세가 좀 변환이 된 상황입니다. 중기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고요. 매수가가 14,960원인데 최근에 16,000원까지 올랐었던 그때 구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일단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조금 며칠만 일찍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은 더 나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25%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꺾이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는 매수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50원이면 거의 15,000원 근처인데요. 사실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보면은 폭등한 자리에서 급등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완벽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 120선 이탈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따라잡더라도 일찍 따라잡았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저점에서 따라잡는 건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가격으로는 120선 이하까지 이탈을 해야 메리트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분자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과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건 아니다. 급등한 종목은 기다렸다가 확실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전 근처에 왔을 때는 적당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5%는 60일선을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그때는 매도를 하고 120일선까지 확실하게 이탈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더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흐름을 보면은 결국 121선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히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랩지노믹스 일단 12% 넘게 밀렸고요. 또 워낙 또 매수가가 높은 가격대 들어가셨기 때문에 맞춤 전략 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상승시입니다. 반등시에는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쪽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는 마이너스 25%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21선 이하의 단기 접근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도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0017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한미사이언스를 매수가 97,000원에 비중 20%,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의 한미사이언스 역시나 제약 업종의 하락과 함께 3% 넘게 밀리면서 83,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미사이언스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들어볼까요?
네, 한빛사이언스 적정 주가 19,600원, 비교값은 4.27, 약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면은 중기적으로도 3월 달에 하락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계속 보이다가 오늘도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한미 약품하고 한미 사이언스가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두 종목이 움직임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약품이나 한미 사이언스 두 종목 둘 중에 뭐라도 이제 접근하실 때는 다른 종목을 같이 참고해 가지고 추세를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오늘장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95,000원대 기록한 이후에 그 가운데 가격대에서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7,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폭 속에서 손절을 좀 처리하고 다른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정리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5% 더 하락하면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7,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종의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의 흐름이 지금 중기 하락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추격 매수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보면은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은 2015년 고점 이후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이죠. 2015년 12월부터요. 2016년 7월 정도까지 이 부근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재가 터졌죠. 베링거 인게라임과 계약이 취소되면서 폭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폭락세를 보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로스컷이 있기 때문에 자동 손절이 됐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위에서 손실을 봤던 기관들도 물론 매수가 들어왔겠고 또 최근에 신규 매수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 흐름인데 역시 이런 부분은 추세 하락 구간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악재가 발생하기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실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뭐 꾸준히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의 그런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절대 고평가죠. 그런 상태에서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는 이런 매수를 했을 때는 역시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흐름 자체는 고점 이후에 이제 흐름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저점이었었죠. 2017년의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 그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은 강하게 상승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역시 예상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고요. 업종의 흐름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의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좀 매수가도 높으시고 현재 부근에서 한미 사이언스가 주도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근처에
매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5%의 처리 이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끝자리 121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FNC 엔터를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20% 본전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짝이 먼저 FNC 엔터 오늘은 3.64%에 빠진 11,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FNC 엔터 적정 주가 13,900원, 비교값은 0.86,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JYP 엔터 최근 이제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약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뭐 큐브 엔터, 또 초록뱀, 펜 엔터, YG 엔터 등등 일단 그 오락문화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긴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발 이제 어떤 사드 문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드라마의 어떤 인기, 이런 거 이제 힘 입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일단 뭐 중기와 상승 모두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 모두 지금 상승 추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추세보다는 최근 이 단기적인 흐름 이걸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FNC 엔터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워낙 급등하는 흐름에서 고점 14,250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좀 빠르게 또 급락을 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FNC 엔터는 매수가 15,000원이다 보니까요. 저 지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 이전부터 끌고 오셨을 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본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손실을 보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근처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0원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매수를 언제 했는지 안 보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201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홀딩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57%까지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2년 넘게 네. 홀딩을 하셨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근처만 와도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다시 꺾여서 상승이 안 나오면은 언제 다시 본전 근처까지 올지 몰라요. 그리고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밀려서 마이너스 30%가 가면은 10,500원입니다. 여기까지 밀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흐름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 이유가 역시 소속 배우의 인기, 중국 내에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인데, 이렇게 단발성 뉴스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한번 이슈가 끝나거나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은 빠지고 나서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그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그런 흐름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뉴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고생했던 종목, 낙폭이 컸던 종목이 본전 근처에 운 좋게 뉴스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적당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계속 그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 후에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단발성 이슈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 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나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정리한 후에 조정이 확실하게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오래 들고 계시면서 현재 구간까지 많은 기다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잡으셔서 활용을 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현재 가격대에서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203님 보내신 문자고요. 일신바이오를 매수가 3,126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일신바이오 먼저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도 5% 가까이 좀 빠지면서 2,8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FNC 엔터와 좀 유사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급등 후의 급락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신바이오 종목 적정 주가는 2,500원, 비교값 1.14, 거의 종가와 적정 주가가 유사합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60일선과 120일선 지금 갭이 좀 벌어진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 하지만 또 연달아서 또 이제 차익 시험 매물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런 또 악재까지 그러면서 이제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조금 전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요 흐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신바이오 역시도 최근에 3,450원까지 급등하는 흐름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2,840원까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3,126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에서 좀 따라잡으신 것도 같은데요. 네. 네,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 수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매수가가 애매하다 보니까 목표 수익을 정해드리기가 애매해요. 플러스 10% 정도 목표를 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가능하고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매수가가 높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6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나니까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은 조금 이탈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손절가가 오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21선 근처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들이 최근에 오늘 또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이오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준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가가 애매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갖고 대응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라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은 좋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를 너무 추격 매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게 목표를 갖지 마시고 일단 본전 매도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은 충분한 수익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신바이오 현재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 후 조정 시에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신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은요, 오늘은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일단 퍼스텍과 대성창투는 수익률 보니까요, 목표 초과 달성으로 인해서 두 종목은 모두 매도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목표
주가를 초과 달성해서 일단 매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포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좀 매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운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이상 달성을 했죠. 3,400원 매수 후에 상승이 꾸준히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흐름인데요. 최근까지도 역시 삼성과 관련한 드론 관련한 뉴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북한과 관련한 그런 문제에 또 얽히면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방위산업주인데 또 최근에 그 흐름이 그래요. 북한 관련한 뉴스에 그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런 방위산업주들이 그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또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매도 후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는 일단 목표 수익이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는데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창투사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계 뉴스가 나왔어요. 투자한 회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조정받았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조정을 또 확실히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평균가까지 왔습니다. 6,050원이 평균가인데요. 오늘 6,050원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조금 약한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5,900원에 3차 추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수에 대한 흐름이 완벽하게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못하고요. 또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2450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 금액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어제 오늘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 정도인데 지수가 버텨준다면은 대신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450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또 비중을 단기적으로 확대했던 걸 줄이는 방안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은 종목 매매를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추세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역시 수급적인 흐름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퍼스텍과 대성창투 모두 목표가 그 이상 초과 달성으로 좋은 수익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 오늘 3,17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었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과 전일장도 워낙 또 탄력이 좋았는데 어제장의 고가는 일단 4,135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상황 속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 함께 참고하셔야 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2450선을 기준으로 좀 앞으로 분석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주 검찰이 1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은행과 보험사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슈네요.
네, 일단 뭐 뉴욕주 검찰 쪽에서는 이런 거래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부분도 이런 블록체인에 의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슈 전공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에 대한 뭐 수사를 한다, 이렇게 좀 이제 호도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가격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음지에 있던 거래소가 이제 양지로 좀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리플 코인을 설명하면서 이제 같이 송금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게 점이 좀 있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연계를 해가지고 빠른 처리 가능하다, 이것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관한다든지 문서를 처리한다든지 계약서 관련 또 은행 송금 뭐 유통망 등등의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이제 대중화 된다라는 거에서 이것도 좀 호재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재성 뉴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 점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시세 살펴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선물 쪽의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비트코인 선물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현물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둔한데, 일단 선물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적은 상황입니다. 7,380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물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세 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8,850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약간 좀 박스권 횡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코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의 급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준비한 거는 이제 볼린저밴드 매매 기법인데, 기법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신규 코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빗땡 그리고 업땡땡 두 개 거래소가 최근 상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메이저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장이 안 된 그런 코인을 일단 좀 골라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그런 코인을 또 한번 추려봅니다. 그리고 호재성 뉴스가 있거나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그런 1억이 있는 코인을 선정을 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 또는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으면서 이 주요 거래소에는 없는 그런 곳에서 소액만 일단 한번 좀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상장이 확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최소 20에서 심지어는 100% 이상까지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익 시연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추격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걸로 일단 좀 매점을 하겠고,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존 볼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주가와 통계가 결합이 됐다라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동 평균선이 있고 위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제 가설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그리고 상단표준편차, 하단표준편차, 그래서 전부 3개의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은 20일 그리고 표준편차는 2를 권장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 15 그리고 표준편차는 1.9, 2, 2.1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밴드가 오므라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활용을 이제 세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밴드를 수축했다가 확장을 할 때 활용하는 기법, 그리고 밴드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주가 보조지표를 비교하는 기법, 마지막으로 반전 기법, 역추세 매매라고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확장할 때 응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밀집 구간, 즉 거래량이 없거나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에는 옆으로 쭉 가다가 위아래로 이제 시세가 나오면 쫙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때 벌어질 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벌어질 때 매도를 하고 이제 이런 기법인데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에서는 확인 매매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일 경우에는 단기 최고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밴드 상단과 하단 기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와 다른 보조 지표를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볼린저 밴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RSI 보조 지표를 같이 지금 나타냈는데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접근을 할 때 다른 보조 지표도 주가의 강세를 나타낸다. 그럴 땐 매수, 반대일 때는 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터치할 때는 매수하고 하단을 터치할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반전 기법인데 주가가 하단의 밴드를 여러 번 터치를 하고 이때 다른 지표가 또 강세를 나타낸다.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왕이면 주가는 W자 패턴을 그리면서 두 번째 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자. 뭐 이런 기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MACD 보조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좀 활용 가능한 이런 보조지표들의 특징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MACD에 대한 기법까지도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상담과 함께 코인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응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